감독님이 바뀌어가지고 의원 정도로 바뀌어가지고 아무도 몰라. 진짜 어떻게 수석은 어떻게 했지 아무도 몰라. 여기 있는 세 사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쫓는 사람이라면 하남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자 특 이런 말이에요. 범죄자 일부 보셨어요? 아직 안 봤어요. 아직 보여드려요? 지현이 형 왜 저한테 영상 통한 거예요? 지현이 나한테 왜 전화한 거예요? 형 전화했어? 어. 나한테도 왔던데. 나 근데 팬미팅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 그날. 근데 나는 뭔가 쌓여가지고 원래 전화받을 때 욕하거든? 왜? 이렇게 가거든? 근데 뭔가 쌓여가지고 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 말투가 착하다고. 왜? 왜? 잠깐만. 왜 저부터 찍으세요? 한 그림부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근 선수 잘 지냈습니까? 네. 근황 좀 알려주세요. 저는 고향 내려가서 제 모교 중학교에서 운동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요? 면허 땄대요, 면허. 아, 면허. 오. 가자마자 면허 바로 땄어요.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휴가 잘 보냈죠. 휴가. 아니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액션씨야. 형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 우리 막내들 어떻습니까? 너무 착하고. 바지를 벗으면서. 예. 자, 수건. 얼굴이 잔뜩 부었는데, 근데. 살찐 거예요? 저 부은 거 아니면 찐 거예요? 야. 반갑습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이야?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 뭐야, 복귀하는 거죠? 잠시만요. 생일이면 뭐. 와, 특히 벌크업 안 해? 살껍 좀 했습니다. 어? 와, 목이 더 짧아졌어. 근데 너 되게 좀 달라졌어 느낌이? 분위기가 달라졌어. 어. 아직 또 그립으로 갈 겁니다. 코치님 속보가 있습니다. 한태준 얼굴을 보십시오. 뭐 했어?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르다, 모르다. 쌍꺼풀 했어? 씨,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눈은 뭐 했는데? 이번에 휴가 어땠습니까? 이번에 휴가요? 네. 눈 떠보니까 끝나있던데요? 일본 여행 어땠습니까? 저 재밌었어요. 되게 뜻깊은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독 해졌나요, 서로? 아니요, 그건 아닌데. Hello. Everybody. Hi. Nice to meet you. I'm Cyril Ong, I'm the assistant coach of Mauricio Paez, who is the first coach. And the first goal, every moment we have to fight, is to win. My coffee. 큰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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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볼. First of all, I have a question to prepare the schedule for the week. I know maybe in Korean culture is like this. The coach is here and the assistant decide. But with Mauricio and me, it's like this. And after the coach take a decision. Because we want to work together and win together. This is always the same. Okay. 평소 같았으면 다들 거들떠도 안 다 저기 앉아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한숨 쉬고 있고 아 또 어떻게 하냐 왜 여기만 나오면 몸이 아프냐 막 이럴 텐데 역시 우리 젊은 미래들 가자 우리 카드. 아 그 김대환이 지금 한태준 빈집털이 노리고 있다고 했거든요. 미치겠다. 한태준 갔다 오면 자리 없겠다. 자리 없다. 그러니까 큰일 났네. 선수 구성 이거 바뀌겠네. 감독님이 바뀌어가지고 의원 정도로 바뀌어가지고 아무도 몰라. 진짜 어떻게 순서 구성은 어떻게 했지 아무도 몰라. 여기 있는 세 사람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 저희는 근데 그런 거에 쫓는 사람이라면 하남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자 특 이런 말이에요. 범죄자 일부 보셨어요? 아직 안 봤어요. 아직 너 봤어? 그렇지. 보여드려요? 지현이 형 왜 저한테 영상 통한 거예요? 지현이 나한테 왜 전화한 거예요? 형 전화했어? 나한테도 왔던데. 나 근데 팬미팅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 그날. 근데 나는 뭔가 쌓여가지고 원래 전화받을 때 욕하거든? 왜? 이렇게 가거든? 근데 뭔가 쌓여가지고 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니나 다를까 그날 말투가 착하다고. 왜? 잠깐만. 막내부터 할까요? 네. 어디 있어? 너? 너잖아.
명단이 발표되고 나서 좀 어땠습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때 제가 여행 중이었어가지고 뭔가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기뻤던 말이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기사 보고 제가 뽑혔나 했어요. 제 성향이 알려줬거든요. 옥천에서 잔치 열었다는 거. 옥천 난리 났지 지금. 한성정 말고 제어로 바뀌었어요 지금. 역시 김영준 애호시천. 장난 아니에요. 옥천 애들이 옥천도 세대게 쳐야지. 또 다시 대표팀에 들어가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서 같은 팀 동료들이 많으니까 조금 든든한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시합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둬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 왜 이렇게 잘하냐? 연습했지. 나 인천이었어. 나 옥천이 아니었어. 카톡 보고 연습했어. 뭐라 말하지? 네가 너 하루종일 보고 외웠지. 상현이 형은 연필이 길잖아. 나 논술학원 다녔어. 일단 대표팀 뽑혀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팀 선수들이 4명이서 가는데 선수들이 다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잔도 말 많이 들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너는 뛸 때 이 왼쪽에 붙은 태극가슴을 보면서 뛴다. 태극 마크라고. 또 너 그러지 진짜? 않잖아 너. 진짜? 왼쪽에 이렇게 입고 뛴다고? 아니 거울. 짜증나게. 아니 방금 네가 왼쪽에 태극 마크 붙인 거울에 왼쪽에 붙은 거울에. 거울에 왼쪽에 붙어. 아니 아씨. 나한테 그래. 보이죠? 대표팀 자기가 선배라고 존댓말 쓰라 하는데요. 원래 나이도 저보다 어리거든요. 내가 형이라 부르면 싫다며. 네 액면 깔아라 봐. 네가 형이라 부르면 얼굴 갖고 그래. 너 얼굴 갖고 그러냐고. 얼굴 갖고 그러냐고. 얼굴이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굴 갖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얼굴에 대한 팔찌 바꿔 왔어? 팔찌 이거 염주 절가 사나 샀어. 내가 막 그러니까 옥천 출신들이 이런 거 찾는다니까. 용띠 이게 그거예요. 아 건강이랑 소원성취랑 그리고 돈 들어오는 거. 건강, 소원성취, 돈 하는데 형 생각 안 났어? 뭐가? 형 불교야? 근데 너 것만 산 거야 근데? 아니 너 불교야? 너 교회잖아. 나 무교인데? 공부 안 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사와? 다른 게 뭐.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사오냐고. 아니 근데 야 빨리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화이팅! 나 이코노미 타기 타 그냥 나 이코노미 탈래. 너 타지. 너희들은 타. 아 근데 나도 안 되는데. 아 머리 또 안 돼. 한태준 부탁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국가대표 진찬에 가면 네. 우리 우카 네 명들 좀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사진이요? 네. 그냥 막 찍어도 돼요? 셀카도 되고 잘 다녀오세요. 뭐 있나요? 뭐 떨어지는 게 있나요? 준비하겠습니다. 네. 비시즌 촬영 하나 문제일 건. 김지한 영상 봤습니까? 네? 김지한. 아니요 저 못 봤어요. 저 진짜 아무도 몰라요. 뭔 줄 알고? 아 그냥 몰라요. 아, 차라리 그 시즌 중에 체육관에서 하면 하지. 시즌 중에 한번 하는 걸로 그러면. 네 우승하면 하겠습니다. 또 뭐 하는데? 저희 옥천의 아들이 바뀌었습니다. 한성정. 저 집이 인천으로 돼 있어가지고. I'm so happy to be here for a new experience as a foreigner in another country and especially another culture. It's really amazing, the gym, the condition of work, the staff, and we just have the first meeting to prepare the season. I'm really happy and I have a good feeling to make a great job and to try to win a lot of titles together. Yeah, the first goal for us, for Mauricio and me, is to win the titles. So we make what we can do, our commitment every day on every practice to achieve this goal. Yes, this is, I think, the good way, and we want to learn about the Korean culture also, because for me, it's the first experience with an Asiatic country. Mauricio was a coach in Japan, so it will be different for him. But me, yes, to learn the culture and to try to find the best way to win. This is what the first goal we discussed this morning during our meeting, and to try to adapt our culture, your culture, and to have a full gym for every game. The fans will be happy and joy to follow us during this season. Yes, I know that is so different from Europe, for example, but in Europe you have some country with a lot of fun and it's different with a different sport. But here, when I watch some video about this, it's totally crazy, you know? I expect nothing finally because I want to live this moment. That's why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win, to live this moment and to have this feeling
and to share the victory with the fan and to have a lot of connection with them. So that's why I said that I hope that the gym will be full for each game and we can win a lot of game to feel this and to live this on the full season and not only one game. And I'm waiting for that. Or learn some Korean words. Wow. I try to learn, but it's so difficult for the to say. But for the next interview, I promise to have some word in Korean. Big culture that we made the heart. Like this. Oh, yeah. 어, 근데 또 이제 새로운 버전이 많이 나왔거든요. Yeah. Like this? Like this? Yes. Thank you. Welcome. Finish.